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 7등포에서 이제 울지번 노선 타고 있는 홍태현이라고. 아, 울지번인가요? 네. 아, 팀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왔는데 울지번일 줄 모르고 왔거든요. 네, 완전 울지번이고요. 엘리베이터 한 10가구 내외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망치고 싶다. 오늘 한 250개, 60개 정도 되는. 250, 60개요? 네. 500개도 하신다고 스타벡스로? 그렇죠. 이게 7일 동안 다 하는 건 아니고 4회 정도는. 주 4회 정도로 500개 하신다고요? 네, 라우스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점프 뛰어서 다른 지역까지 해서 150개 정도는 더 하니까 500개, 250개.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실까요? 그죠. 혼자 하면은 많고 힘들고 이런데 전 둘이 하니까. 둘이 누구랑 네, 같이 하셨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랑? 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 네, 아직 안 했죠. 하실 건가요? 해야죠. 여자친구분 생각도 같을까요? 그게 무조건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왜 자꾸 저쪽을 보시는 거죠?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남자친구분한테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건가요? 인천 7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백부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하실 건가요?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오래 만나가지고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만나셨는데요? 이제 곧 4년 돼. 남자친구분은 안 할 거라고 하셨던데? 아, 진짜요? 그럼 저도 안 하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다른 손해네요? 사람 그럼요.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31살이랑 25살. 아, 진짜요? 네. 엄청 어리시네요. 네. 헤어져도 제가 낫지 않을까요? 개이득이죠. 그쵸. 네. 지금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다른 일 했어가지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태연님이 먼저 하고 계시다가 같이 하자고 하셨나요? 네, 같이 하셨어요.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아,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네. 그거 하면서 힘들거나 하시진 네. 않으셨나요? 힘들죠. 처음에 이제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날씨도 많이 타서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 저희가 울지번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했을 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했죠. 했어요? 네. 그만해야겠다. 네. 근데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쭉 하고 있는. 네. 이미 일을 그만두고 여기로 온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렸죠. 그 수입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반반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300 조금 넘게 300을 받으신다고요? 넘게 받아요. 혼자? 네, 저. 그러면은 태연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신다고요? 네, 저희 추가 라우트 타서. 어쩌잖아요. 전에 하시던 일보다는? 네, 많이 두 배는 더 받아요. 진짜요? 수입을 여자친구분은 월급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월급쟁이입니다. 300 이상을 준다고 하시던데 총 수입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총 수입은 원래는 이제 라우트 추가하기 전에는 아니 그냥 지금 얼마 지금 받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헷갈리니까. 네, 1,000만 원은 넘습니다. 매달? 네. 다 떼면? 일단 찍히는 거는 그 정도. 뭐 기름값 뭐 이거 떼면 그래도 한 900 정도는 그냥 850, 900은 되지 않을까. 스타렉스로 네. 하시면서 그렇죠. 힘들어요. 어제도 500개 하고 왔거든요. 어제도 500개 하셨어요? 네, 어제도 500개. 근데 오늘은 다행히 이제 추가 라우트를 타는 날이 아니라서 350개 내외로 할 것 같아요. 엄청 만족하시죠? 금액 보면은 만족을 하는데 이제 그 금액까지의 과정이 이게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고 비도 먹고 그러니까. 뭐 짜증도 많이 난다. 여자친구랑 같이 일하는데 짜증이 난다? 저는 안 나죠. 짜증 내는 사람 따로 있고요. 짜증 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시면서 네. 그렇게 짜증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네.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이서 하시면서 네, 싸워. 많이 싸우시나요? 네. 매일매일 싸우시나요? 아니요. 그 정도로 저희가 매일매일 싸우지는 않아요. 오늘은 안 싸우실 건가요? 오늘은 안 싸울 거예요. 차를 뒤지고 있는 HR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차를 뒤지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제
항상 같이 보고 하니까. 네, 아, 보고 하니까. 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뭐, 니께 내 거, 내께 니 거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거죠, 이제 뭐. 야, 니께 니 거고, 내께 니 거잖아. 형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지. 야, 근데 왜 뿌리개 봉투를 못 찍어줬어? 먹을 거 들어있는 줄 알았어. 목말라. 야, 뭐 안 된 거. 제 거는 뭐 없나요? 네? 아, 장난입니다. 아, 예. 아, 드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스타렉스로 최고 몇 개까지 실어보셨나요? 제가 박스 작고 뭐 간프라가 많았을 때는 320개인가까지 넣어봤고요. 똥집 많고 이러면은 솔직히 250개도 좀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많죠. 탑차로 바꾸실 생각은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탑차로 바꿔야 돼서. 아, 바꾸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라우트를 추가를 이제 한 이유가 수익을 좀 더 올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차를 바꿔서 이제 능률도 좀. 그럼 처음에 왜 스타렉스로 하셨었어요? 이럴 줄 모르셨어요? 이럴 줄은 일단 몰랐죠. 제가 12월인가 그때부터 제가 카프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카프를 할 때 야간으로 카프를 해서 보니까 야간에는 탑차보다는 일단 비중이 스타렉스나 그 전기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도 이제 하면은 스타렉스로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스타렉스 사갖고 와서 2월 달에 입사하고 딱 시작한 첫날 후에 했어요. 바로. 많이 안 실려서? 네, 많이 안 실려서. 아, 카프를 할 때랑 물량이 그렇죠,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고 아무래도 이런 거를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차량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회원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탑차 무조건. 아, 무조건 탑차? 네. 물량이 적은 라우트를 가도 무조건 탑차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스타렉스를 지금 타고 일을 하시면서 네. 장점도 있을 거잖아요. 장점 많죠. 아, 장점도 많아요? 아, 장점도 많죠. 장점은 일단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열리다 보니까 비 오면 비를 안 맞아요, 저번에. 아, 이게 네. 여기가 이렇게 열리니까 네. 단순히 딱 그거 하나. 아, 단순히 그거 하나? 끝! 끝! 더 이상의 장점은 없다? 저처럼 이제 울지만 하시는 분들은 주차 편한 거, 비 안 맞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무조건 탑차? 아, 무조건 탑차입니다. 저탑도 안 돼요, 무조건 정탑이나 하이탑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차 언제 바꾸실 거예요?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차 저 주실 거예요? 얼마에 가져가실 거예요? 200.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정리하실 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하시는데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투성인데요? 단점 투성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이제 보통 탑차는 막 넣고 배송 나가서 정리도 좀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좁다 보니까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시백도 들어가면은 자리가 더 없어요. 중간 정리를 하는 거 아예 거의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순서대로 짐을 적재를 해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정리를 해서 적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짐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막 헤매고 뒤집지도 못하고 이거 다 꺼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밥이 없는 차예요. 대표님 캠프가 엄청 덥네요. 여기 서 있으면 엄청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요. 겨울이 나은 것 같으세요? 여름이 나은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나은 것 같아요. 왜요? 겨울은 계속 움직이니까 덥잖아요. 밖은 춥고 나는 덥고 하니까 괜찮은데 여름은 답이 없어요. 그냥 더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에어컨 틀고 다니면은 또 막 냉방병 걸리고 갖고 그래도 틀기 틀어야 되고. 여름도 스타렉스처럼 단점 투성이네요. 여름도 뭐 똑같죠. 똑같은 존재죠. 근데 비 오면은 또 맞을만한데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저께는 진짜 다젖어가지고 섹시하셨겠네요? 그죠. 바지도 무거워지고. 그럼 몇 시에 끝나시나요? 보통 일찍 끝나면은 4시, 4시 반에 끝나고요. 어, 진짜요? 네. 2차 늦게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한 5시? 5시 반 안에는 무조건 끝나요. 근데 월에 1,000만 원이에요? 대신 이제 추가 라우트를 타는 날에는 7시 반에서 한 8시 반. 추가 라우트 없을 때가 4시 반에서 5시에 네. 끝나는 거고 추가 라우트 할 때는 몇 개씩 하시나요? 적게는 한 480개에서 550개. 이 한 차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한 방에 끝내려고 하죠. 500개 하는 날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딱 하루 이제 정산해보면 힘들어도 이제 웃음이 나죠. 이 택배 이 큐플렉스 추천할 만한가요? 추천할 만합니다. 아, 진짜요? 네, 여자 혼자 하시는 분들도 낮에 많으셔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추천할 만해요. 아, 이게 다 실은 건가요? 네. 아주 꽉꽉 실으셨네요. 아, 근데 오늘은 좀 물량이 큰 짐도 없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실었어요. 좀 빡빡하게. 총 몇 개인가요? 2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0개 여기 다 실으신 거예요? 네. 아, 245개네요. 반품까지 260개. 아, 그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원래 다 듣고 보기는 하는 거예요.